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뭘 가지고 나왔냐면요. 이게 라울 대품. 이게 한 7년 정도 된 라울이에요. 요거 한번 분갈이 해보려고요. 키우는 법도 알아보고 우리 인기쟁이 라울. 라울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라울 분갈이 할 때가 되어 가지고 이거 라울 대품이에요. 대품 한번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쁜 난 화분을 준비했어요. 여기다가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요. 라울의 학명은 세덤 클라바툼이라고 해요. 요거는 분갈이 할때 다른 다육이보다 마사를 더 많이 섞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 제가 6대 4 정도에다가 마사를 많이 섞어 놨답니다. 상토 일반 흙에 비해 마사를 8대 2나 9대 1 정도 줘야지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사를 많이 섞어 놨답니다. 그리고 요 화분에다가 이제 심을 거고요. 네, 여기다가 망사 깔아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대품이라서 안에서 꺼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꺼내기가 힘드니까 가장자리를 핀셋으로 이렇게 조금 뽑아놔요. 나오도록 해봅니다. 그러면은 살살살 나오네요. 식물이 다치지 않도록 잘 뽑아줍니다. 목대를 잡고 뽑아줘요.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대품이라서 네, 좀 털어주고 좋은 혹으로 갈아주겠습니다. 화약 정리도 좀 해줍니다. 자구가 자글자글하게 달려있죠? 분갈이를 하려고 보니까 자구가 안에도 자글자글하게 달려있어요. 분갈이 해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분 밑에 흙 정리가 그냥 됐고요. 뿌리를 너무 다치면 안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마사를 많이 섞은 흙을 준비를 했고요. 난 화분에다 심을 거니까 저는 이게 이 정도까지 지금 요 공기 배수구가 이렇게 옆에도 뚫려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배수구가 옆에 뚫려 있기 때문에 다육이한테는 상당히 좋죠. 이런 화분은. 네, 그래서 여기 배수구 부분까지 이 굵은 마사하고 제가 여기 난 키우던 난 돌을 밑에다 넣겠습니다. 저는 스티로폼 대신에 난 돌을 넣을게요. 3분의 1 정도 넣고 한요 남은 거는 굵은 마사를 넣겠습니다. 이게 난에 들어가는 난석이에요. 네, 요거를 넣겠습니다. 네, 난석을 한요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굵은 마사를 좀 넣어줍니다. 굵은 마사를 좀더 채워줍니다. 굵은 마사를 4분의 1 정도 더 채워줬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키를 맞춰본 다음에 이 정도 되니까 네, 여기다가 흙을 더 넣었습니다. 정도 채워주니까 키가 딱 맞네요. 이 정도 채워졌습니다. 네, 여기다가 흙을 더 채워 넣어 줄게요. 이게 수영이 여기가 앞이니까 수영을 예쁘게 맞춰줘요. 이렇게 맞춰줍니다.
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챙겨 좀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핵을 완성을 했고요. 잔마사토를 깔아줍니다. 잔마사토. 이렇게 해서 이제 잔마사토까지 깔아봤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라울 키우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아주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옛날에는 난을 좀 키웠었는데 난보다는 이 달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오늘 라울 분갈이까지 해가지고 난 화분 3총사가 생겼네요. 왼쪽에는 베이비 핑거, 가운데는 라울, 오른쪽에는 로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난 화분 3총사가 생겼고요. 라울 분갈이 완성이 됐고요. 요난 화분에 라울을 잘 키워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라울 키우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명은 세덤 클라바툼이에요. 라울의 매력은, 가장 큰 매력은 예쁘다죠? 그리고 오래 키우면 키울수록 더 예뻐져요. 그리고 좋은 향기가 난다. 이렇게 세 가지의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라울을 잘 키우시려면 뭐 다른 다육이하고 마찬가지로 햇볕을 많이 보여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물은 뭐한 달에 한두 번 주면 된다고 하지만 요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잎이 쪼글거리고 중간 잎이 좀 쪼글거렸을 때 그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 이제 환경이 많이 건조하면 좀 더 주시고 습하면 덜 주셔야 합니다. 다육이는 그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통풍 잘 되고 햇빛 충분히 보여주고 물만 잘 줘도 잘 커지는 것이 다육이에요. 요세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미국에서는 조지 세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라울을. 그리고 한국에서는 라울 또는 크라바춤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원산지가 더운 멕시코 아니면 북미의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0도 이하의 추운 환경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형 식물이기 때문에 10도에서 30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는 한기가 있는 곳에서 키우시기보다는 햇빛이 드는 창가 정도에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라울 꽃이 굉장히 예뻐요. 한여름에 별처럼 생긴 하얀 꽃을 피웁니다. 요거는 약간,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호야 꽃 있죠? 그거랑 약간 비슷한 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찾아봐가지고 라울 꽃이 어떤 꽃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는 협곡의 절벽이나 바위 같은 험난한 환경 속에서 자생하던 아이였는데 한국으로 이게 수입이 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답니다. 제가 분갈이한 라울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리고 요게 이제 키우면 키울수록 목대도 생기고 이제 제 것도 이제 목대가 많이 생겼는데요. 햇볕을 또 많이 보면은 빨갛게 물이 들기도 해요. 이거는 많이 물이 들진 않았는데 이름표까지 붙여줬고요. 분갈이 날짜도 써놨답니다. 네, 난 화분 3총사가 탄생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요 라울을, 대품 라울을 분갈이 해봤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